아, 그러시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야, 이거는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있으면 직접 물어보기가 참또 쑥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야, 이것 좀 대신 물어봐봐.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 들어오면 다음 주에 왔을 때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해 달라고 그래봐. 이렇게 하면은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직접 안 물어보실 테니까. 그죠? 제가 저기 안에 있는 저희 그 쉬는 공간에서 있어봐야 1년 내내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년 내내. 처음에는 선생님들도 여기 남아가지고 누가 혹시 물어보나 싶어갖고 대기하고 있어보지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선생님도 밖으로 나가는 거죠. 괜찮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자꾸 남아서 공부를 해야. 그죠? 에, 또 어르신들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으신 분들이 한 번, 두번 남기 시작하면서 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합격자가 많이 나오죠. 합격자가. 그럼 나중에 혹시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그것도 결국은 효율적이게 우리가 40문제를 다 맞자고 도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문제를 보면 내가 먼저 풀수 있는 것부터 먼저 막 풀어가는 거예요. 그거부터. 예, 그렇게 해서도 기본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1번 순서대로 내가 다 풀어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가다 부딪혀서 아니면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학개론에서 40번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 40번까지 풀었는데 한 40여 번 썼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번부터 80번까지 또 가야 돼요. 그리고 다 풀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내가 한번더 다시 들여다봐서 풀수 있는 문제만 선별해서 풀어가지고 그래서 60점을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차는 여러분들이 2차를 볼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인 거예요. 최종 합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에서 90점 맞았다고 2차 시험에서 가산점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현실이니까 그냥 그대로 해서 이제 성적만 나올 수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서 전체 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다가 별표하라고 한 애들이 한 100개 이렇게 안 나와요. 많아봐야 한 5, 60개 수준이에요. 그냥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거라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속으로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나만 이해 안 되는 거 아니겠죠? 다 비슷해요. 그죠? 고청각 오늘 한거다 이해돼? 고청각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집중만 잘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에 뭐를 배우시냐면 균형이라는 거를 배우시는 거예요. 균형. 자,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표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임대료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의 임대료 수준에서 수량하고 공급량이 표시가 돼요. 그죠? 그 여기 보면은 임대료가 10만 원일 때가 제일 싸잖아요. 쌀 때는 수량이 30채인데 공급량은 몇 채? 10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죠. 예, 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초과 수요라고 그래요. 무슨 상태? 초과 수요. 초과 수요면 수요자 경쟁이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물량이 적잖아요. 그러면 수요자 경쟁에서 얘는 가격 또는 임대료가 상승해요. 자, 그런데 여기 20만 원일 때는 수량하고 공급량이 같아지죠. 요 같아진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요때는 수요자도 공급자도 서로 만족할 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만 원일 때는 수요량은 이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임대료가 수요량은 10채인데 공급량은 몇 채? 30채. 그러면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진 상태죠. 이걸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그러냐면 초과 공급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 공급자 경쟁이 발생해요. 사겠다는 사람은 적은데 팔겠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재고를 남길 수는 없으니까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해서 덤핑, 박앤셀 이런 가격 인하 전략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은 가격이나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락해요. 이 상태는 우리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얘들을 알아야 돼요. 초과 수요하고 무슨 상태? 초과 공급 상태.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구별이 될 때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65페이지 있죠. 65페이지 가면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A에 초과 수요와 균형의 결정 과정 나오죠. 시장에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양보다 많은 것을 초과 수요를 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근데 밑에 B에 가면 초과 공급과 균형의 결정 과정이라고 돼 있죠. 시장이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보다 많은 것을 초과 공급이라 하고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하고요.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것을 우리가 균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결정된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결정된 양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20만 원일 때 20채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이 20만 원일 때는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다 만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과점에 가서 빵을 살 때 빵 하나의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꺼이 1,000원을 주고 이 빵 하나를 소비한다는 얘기는 이 빵에는 1,000원 이상의 효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기꺼이 1,000원은 지불하고 뭐를 사는 거예요? 빵을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 임대주택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수요자들은 한 30만 원 정도는 지불할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시장 임대료가 얼마에 결정이 되면 20만 원에 결정이 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지불하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 면적만큼은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20만 원일 때는 얼마든지 임대주택을 소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임대료를 10만 원 정도는 받으면 충분히 내 이윤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얼마에 결정이 되면 20만 원이 결정이 되면 생산자도 역시 이만큼의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 임대료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공급하고 얼마든지 소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가 무슨 상태가 된다? 균형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은 만약에 임대료가 이렇게 30만 원 올라가잖아요. 그죠? 30만 원 올라가게 되면 자 소비자는 자기가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보다도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줄어들겠어요? 소비하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공급자는 20만 원만 받아도 충분한 이윤이 확보가 되는데 그 이상의 임대료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이만큼.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수요량이고 여기가 공급량이라는 얘기는 요만큼에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초과 뭐가? 공급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공급자 간에 뭐가 발생하겠어요? 경쟁이 발생하니까 가격을 어떻게 돼요? 낮출 거 아니에요. 가격이 낮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하는 양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대신에 공급하는 양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계속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하는 양은 늘어나고 공급하는 양은 줄어들겠죠.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시 무슨 상태? 균형 상태. 그 다음에 만약에 임대료가 10만 원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윤이 떨어지니까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대신에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 상태가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초과 수요가 되겠죠. 초과 수요가 되게 되면 가격은 다시 어떻게 돼요?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지만 공급량은 늘어나겠죠.
이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원래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회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이 균형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근데 부동산 시장은 이게 잘 형성은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공급이 불변인데 수요가 늘었다는 거예요. 수요가. 그럴 때 균형 가격하고요. 이걸 균형량 또는 균형 거래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수요가. 지금 우리 어디 하는 거냐면요. 거기 65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그림 나와 있죠. 그래프 보면 거기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밑에 가면 균형의 이동이라고 돼 있죠. 네, 거기 별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별표에 대한 것에서 우리가 그 박스에 대한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이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균형의 이동을 배우시는 건데 자, 첫 번째 조건은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늘었대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저쪽에 있는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상황에서 어떤 게 되는 것 같아요?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늘었잖아요. 그럼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수요겠죠. 이게 가격이 상승한다고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얘가 증가하던데요. 이게 증가한 건 무슨 얘기냐면 얘만 늘었다고요. 수요만. 그래서 초과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일단 확인하시면 이런 거예요.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게 20만 원이고 얘도 현재 20회였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한 거예요. 수요만 30채로. 그죠?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 얼마인데? 20인데. 수요가 얼마로 늘은 거예요? 30으로. 그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림으로 하기 힘드시면 이런 얘기예요. 수요하고 공급이 있을 때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같아요. 아까 우리가 저기 20, 20 같잖아요. 그죠? 같은 상태에서 얘는 그대로인데 얘는 그대로인데 얘만 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거래량이 늘어난 건 얘가 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거래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늘어서 이게 상승한 거예요. 초과 수요가 돼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얘가 불변인데 얘가 감소했대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뭐만 줄었다? 수요만. 그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초과 수요겠어요? 초과 공급이겠어요? 초과 공급이니까. 그러니까 뭐만 줄었다는 거예요? 수요만 줄었다고요. 원래 여기가 균형 상태였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줄었다고요. 수요가 10개로. 그죠? 그러면 공급은 그대로 얼만데? 20개인데 수요가 10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감소해서 수요만 감소해서 초과 공급이 되니까 얘가 하락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반대로 이 상태가 있었을 때 이제 반대로 얘만 줄었다고요. 이렇게. 공급은 그대로인데 뭐만 줄었다? 수요만. 그러니까 초과 공급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려고 그러면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만 파악하실 수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반대로 얘가 불변인데 얘가 증가했대요. 그죠? 그러면 무슨 상태 같으세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럼 얘가 왜 하락하냐면 여기서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뭐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공급만 늘어난 거예요. 뭐만 늘어났다? 공급만.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 그렇겠죠? 그림으로 확인하면 이 상태였는데 수요는 그대로인데 얘만 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만 30개로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거대로 한다 그러면 다섯 개 다섯 개 같은 상태에서 얘만 늘었다고요. 뭐만? 공급만.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이거 지금 동그라미 이거 자꾸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안 그리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그래프 그리면 안 돼요. 그래프 그리면 나중에 지문이 나오면 언제 일일이 다 그래프를 그리겠어요. 문장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랬죠. 이거 시간 싸움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일단 이 논리가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프를 이해가 안 된 사람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 그래프의 모양도 또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게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저기라고 하겠어요. 그죠?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죠? 문제를 딱 쪽지 시험을 볼 때. 근데 그분이 문제를 풀려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이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그리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건 답은 맞추더라고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야,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가 불변일 때 얘가 줄었대요. 얘가. 그렇죠? 그럼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과 수요인가 초과 공급인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지금 얘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만 줄었다는 거예요. 얘만. 그러면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상태냐면 초과 수요가 되니까 얘는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만 줄었다는 거예요? 공급만 줄었다는 거예요. 공급만 줄어들어서 초과 수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요거는 자꾸 해봐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4원칙이에요. 요게. 요거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해볼 때 요거 한 다음에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65페이지 하단 박스 있죠. 거기 가면은 자 변화인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맨 왼쪽에 가시면 수요만 증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수요만 증가했기 때문에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 오른쪽에 이게 무슨 상태냐면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게 그거라고요. 지금 그 박스에 있는 거 65페이지 하단 박스에 있는 것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만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수식돼 있는 거예요. 공급이 불변인데 뭐만 증가했다. 수요만. 이게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수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67페이지 가면 맨 상단에 니은이 있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가로 열고 보면은 우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가정 이렇게 해놨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수요 곡선은 우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균형 상태를 가정하고 지금 거기까지 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균형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다 변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살펴볼 때 자 이번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 왼쪽에 있는 거는요. 하나만 변했어요. 근데 지금은 둘이 변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한쪽은 불변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지금 둘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자, 얘도 증가했고, 얘도 뭐 했대요? 증가했어요. 그럼 우리는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건 알수 있는 거예요.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알수 없어요. 왜알수 없냐면 이 조건 하에서는 이게 초과 소요 상태인지 초과 공급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격을 구하려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되든가 초과 공급이 되든가. 그죠? 그래야지 상승과 하락을 알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표시가 없잖아요. 어느 게더 증가했다라는 게 구분이 없으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불명확하다, 불분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얘 증가하고요, 얘 증가가 같대요. 같으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둘의 움직임이 같잖아요. 같으면 얘는 그냥 증가예요. 뭐 한다? 증가. 근데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이건 불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하나 늘어날 때 얘도 하나 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계속 같은 상태니까 가격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증가했는데 공급도 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 곡선의 이동폭과 공급 곡선의 이동폭이 같으면요. 동일한 가격에서 양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림으로 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하겠냐고요.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두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죠?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그러면 지금은 크기가 나왔잖아요. 크기가 나왔으면 이제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뭐가 더 많이 증가했대요? 수요가. 그럼 초과 수요 상태가 되겠어요? 초과 공급 상태가 되겠어요? 초과 수요니까 같이 늘어났는데 얘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했는데 얘의 증가가 더 크대요. 공급의 증가가.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증가죠. 그러면 가격은 지금은 공급이 더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초과 공급 상태가 되니까 얘가 하락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같이 늘어났는데 얘가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초과 공급이 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지금 움직임이 같죠? 움직임이 같으면 이건 아는 거예요. 양의 움직임은 아는 거예요. 둘다 증가하니까 양은 무조건 다뭐 한다?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같이 움직이면 뭐는 우리가 확인이 안 돼요. 가격은. 그러니까 가격은 우리에게 이런 데이터를 줘야 돼요. 정보를 줘야지만 이 가격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상태가 되면 알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느 게더 많이 같이 늘어났는지 누가 더 많이 늘어난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주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했대요. 또 움직임이 같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일단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불명확한 거예요. 어느 게더 많이 줄었는지를 모르니까
같다, 크다, 작다 이게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요의 감소하고 공급의 감소가 같대요. 이게 같으면 얘는 감소이겠고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불변이죠. 우리 여기 지금 한 것처럼 보면 여기서 얘가 하나 줄었을 때 얘도 하나 줄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량과 공급량이 같아진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불변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근데 어쨌든 둘 다 감소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건 감소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갖고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수요가 더 많이 줄었대요. 공급보다. 그 뭐가 많아진 상태예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초과 공급이니까 얘 하락하는 거예요. 같이 줄었는데 얘가 더 많이 줄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의 감소보다 무슨 감소가 크대요? 공급의 감소가. 그러면 얘는 여전히 뭐가 되고요? 감소가 되고. 그러면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상태는 초과 수요가 된다, 초과 공급이 된다. 그러면 같이 줄었는데 이거 이렇게 다섯 개씩 있었어요. 얘 하나 줄었는데 얘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움직임이 같으면 양은 아는 거예요. 양은. 근데 뭐를 모르니까? 가격을 모르니까 가격은 우리가 이제 초과 수요가 되느냐 초과 공급이 되냐를 데이터를 주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 교재는 거기 묶여 있어서 그런데 자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네 움직임이 반대예요. 움직임이 반대인데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는 거죠. 그럼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상태 같으세요? 그렇죠. 이게 초과수요 상태인 거예요. 초과수요. 초과수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뭐하냐? 상승하는 거예요. 양은 이걸 모른다고요. 여기서는. 이게 증가하고 감소했는데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하고 감소했는지가 여기서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불분명한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양의 면허는. 근데 만약에 수요의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가 같대요. 그죠?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가격은 그냥 상승이에요. 네? 이 조건이 뭐냐면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수요가 이렇게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소. 그러면 얘하고 얘 이동폭이 같으면 양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얘만 늘어나는 거라고요. 가격만. 그러니까 얘는 이게 수요하고 공급이 이렇게 있었을 때 기본적인 저 조건이 뭐냐면 이 상태에서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초과 수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초과 수요. 그러니까는 이 조건 하에서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인 거예요. 지금 움직임이 같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고 주냐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렇죠? 그럼 역시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초과 수요인 거예요. 초과 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증가가 감소보다 크잖아요. 그럼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 이제는 이걸 구별할 수가 있죠. 증가가 감소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수요의 증가보다 공급의 감소가 크대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무슨 상태예요? 초과 수요인 거예요. 초과 수요. 이 상태에서 얘 하나 늘었잖아요. 얘는 이렇게 세 개 줄었다는 거예요. 공급의 감소가 더 크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무슨 상태? 초과 수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이고 감소가 증가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그러면 반대로 수요는 감소하고요. 공급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이 상황이 무슨 상태가 연상이 되세요?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은 늘었대요. 그럼 무슨 상태? 초과 공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의 가격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락인 거예요. 그러면 얘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인데 얘는 모르죠. 어느 게 더 많이 줄었고 늘었는지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요의 감소하고 공급의 증가가 같대요. 같으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가격은 하락 하락 하락.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똑같은 거예요. 이 조건 하에서 여기 조건은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예요? 계속 초과 공급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움직임이 같으니까 얘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불변이고. 그러면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대요. 그죠? 그럼 무슨 상태가 돼요? 초과 공급이니까 얘 뭐 하겠어요? 하락일 거 아니에요, 하락. 그렇겠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감소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뭐 하고? 감소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게 잔고 증가니까 요거는 감소했군요. 이것도 증가. 이렇게 해서 하락, 감소는 감소. 그 다음에 수의 감소보다는요, 공급의 증가가 크대요. 그죠? 여전히 또 무슨 상태가 되겠어요? 초과 공급이니까 얘는 뭐 하고? 하락하고. 증가가 감소보다 크니까 얘는 뭐 하겠어요? 증가. 그러면 여기 지금 움직임이 반대죠. 얘는 늘어나고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가격은 전부 어떻게 돼요? 상승이죠. 양만 틀려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이게 감소하고 얘네가 뭐 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움직임이 반대니까는 뭐는 아는 거예요? 가격은 아는 거고 양만. 그죠? 그럼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움직임이. 근데 움직임이 반대로 나오잖아요. 반대로 나오면 수요를 보고 가격을 판단하시면 돼요. 잘 안 되시면. 가격은 수요가 움직일 때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해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있으면 수요 보고 가격은 상승하는 거라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는 이게 간단한 요건이에요. 이쪽 왼쪽을 봐보세요. 왼쪽은 양의 움직임이 같죠. 얘가 늘 때 얘도 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 증가해요. 그렇죠. 가격은 구별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 알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얘도 보면은 양의 움직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전부 다 뭐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이 가격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면 되고 여기는 반대로 움직임이 반대잖아요. 움직임이 반대지니까 뭐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은 알 수 있고 양만 이렇게 구별해 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나중에 조금 이해하시면 그림 안 그려도 돼요. 내가 문장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출에서 어떻게 한번 나왔었냐면요.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죠? 그랬더니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자,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증가했대요.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락해야 되겠죠. 초과 공급이니까. 이게 답이었다고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던 거예요. 틀린 문제. 이걸 1번 지문으로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맞추라고 준 거잖아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를 다 어렵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경제에서 한 5개 나온다고 그랬죠. 네 개는 맞출 수 있어요. 계산 문제 혹시 하나 나온 거 버리더라도. 근데 계산 문제를 봤는데 우리 아까 탄력성 계산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면 또 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운이 좋은 건 시험 운이죠. 그럼 하나 더 맞는 거고. 아니요? 연습하면 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68페이지 가보세요. 68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그것도 기출이죠. 자, 뭐라고 해놨냐면요. 우회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다음 중에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근데 얘는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그랬죠. 움직임이 반대죠. 그럼 우리 뭐는 알 수 있어요? 가격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가격을 잘 모르겠으면 수요가 증가했다 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지문 안에서 가격이 상승한 애를 찾으면 3, 4, 5번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게 구분이 없잖아요. 구분이 없으면 양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양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문제 안에서 하나만 툭 튀어나와 있어요. 지문 하나만. 걔만 양은 변화를 알 수 없다고 해놨어요. 걔만. 그러면 이게가 5번이 답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난이도를 절대로 이렇게 어렵게 꼬아서 이론에서는 그렇게 안 줘요. 왜? 몇 분 안에 풀게 해야 되니까.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분은, 이걸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쓱 봐서 5번을 찍을 거고. 그쵸?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낭비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는 딴 거 없어요. 움직임이 같으면 양은 안다. 가격은 우리가 초과 수요 상태인지 초과 공급인지를 구별해 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움직임이 반대면 뭐는 알 수 있어요? 가격은 아는 거예요. 움직임이 반대면 뭐는 알 수 있다? 가격. 양은 그걸 더 표시, 구분을 해 줘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지문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클 경우 있죠. 네,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초과 수요. 그럼 가격은? 상승. 양은? 둘 다 증가니까 증가. 이거 간결하잖아요. 그냥. 그죠? 자꾸 연습하면은 나중에 탁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읽고 내가 바로 이게 체킹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만 그렇지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다 돼요. 오늘 나눈 자료에도 이런 지문이 있다 없다? 다 있어요. 거기 가면. 그걸로 복습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또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저하고 할 때는 또 될 것도 같아요. 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순간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집에 가서 다시 들여다보면 아까 걔는 틀림없이 오늘 어떻게 했는데 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동영상을 봤는데도 참 저게 무슨 소리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체킹했다가 다음 주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죠?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개선이 되고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혼자만의 아픔으로 간직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은 다 근엄한 표정이에요. 모든 걸 이해하고 있고 다 내가 모르는 게 없고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 물어보려고 그러면 갑자기 이 시선이 다 밑으로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리한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꾸 이게 처음 듣는 건데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패턴만 기억하시면 돼요. 움직임이 같으면 양은 알 수 있고, 그죠? 움직임이 반대면 뭐는 알 수 있다. 가격은 알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부터 이렇게 하나씩 추가시켜 가시면 돼요. 추가시켜서. 그래서 꼭 여기까지는 뭐 적용하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있죠. 걔들하고 대체재 보완제약과 그 배우신 것 있죠. 예, 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거라도 정리해 주시면은 오늘 한 수업에서 대단한 성과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69페이지 가시면 수요와 공급의 이제 탄력성을 배우시는데 이 탄력성은 별표가 3개예요. 탄력성은 어떤 형태를 빌려서라도 여러분 시험에 이제 인용을 해줘요. 탄력성 개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수요 법칙하고 무슨 법칙을 배웠냐면요, 공급 법칙을 배웠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관계죠.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는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만 배웠냐면 방향성만 배우신 거예요. 방향성만, 움직임에 대한 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었을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그죠? 수요 법칙에 의해서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급 법칙에 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죠?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량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 방향성만 배우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 가격이라는 게 1%가 변할 때 이 양이 과연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요. 아, 이 부동산 거래세를 갖다가 2%를 감면을 해줬어요. 그러면 조세가 감면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틀림없이 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얘를 2%를 감면했더니 시장에서 한 이 정도만 거래량이 늘어났으면 미미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세 감면 정책이 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실효성 있게 해서는 이 감면폭을 더 넓혀주든가 아니면 다른 거를 보완을 해주든가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막연하게 늘어났다? 이걸로는 이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 등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과연 어느 정도의 크기를 변하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만드는 게 뭐겠어요? 그게 탄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력성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이 자극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자극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면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탄력성에 대해서 일단 이 수요의 탄력성을 보게 되면요. 수요의 탄력성이란 종속 변수의 변화율이 있죠. 이거를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측정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종속 변수하고 뭐를 독립 변수를 배운 거예요. 그죠? 거기 여러분들 69페이지 가면 거기 하단에 박스에 종속 변수의 변화율분의 독립 변수의 변화율 이게 나와 있잖아요. 예, 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속 변수는 뭐가 있었어요? 종속 변수는 아까 우리가 이 수요 함수 얘기할 때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게 당의 재화의 가격도 있고 관련 재화의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이런 거 아까 1교시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다가 얘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무슨 변수? 그렇잖아요.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얘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굳이 썼겠어요? 여기서 등장하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이맘때 또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못 들은 체해요. 제가 저걸 언제 가르쳐줬다는 얘기지? 뭐 이런 얘기죠. 네, 불과 2시간 전에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게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 독립변수는 이 중에 뭐가 들어가면? 가격에 들어가면 이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한지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독립변수가 가격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수요량일 때 독립변수는 가격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소득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이라는 게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게 수요의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크게 값에 따라서
가격 또는 뭐 소득에 기초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관련 재화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당해 재화의 가격과 소비량에 영향을 준 애들이 관련 재화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거죠. YJ 가격 변화 일분에 뭐 XJ 가격 변화 일분에 YJ 수요량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빌라의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요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대입하시면 되냐면 요 가격의 움직임과 여기 있는 수요량의 움직임이 같죠. 같으면 대체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으면 이 가격이 상승할 때 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 나오면은 걔네는 무슨 재다? 대체재예요. 대체재. 그게 왜냐하면 이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량은 줄을 거 아니에요. 대신 얘 수요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대체재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것도 하셔도 되고요. 일단 종류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래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래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0페이지 가보시면 위에 가면은 박스 나와 있죠. 상단에. 예, 거기 가면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있잖아요. 근데 수요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돼 있죠. 예, 공급은 가격 탄력성만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종류가 이렇다는 걸 이제 해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세 개의 탄력성 중에서는 일단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게 수요의 무슨 탄력성이다. 가격 탄력성인 거죠. 수요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로 우리가 표시하는 거죠. 자, 그건 일단 무슨 얘기냐면요. 분수식을 우리가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을 표시하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수요량의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가격의 변화율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읽을 때는 위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읽을 때는. 계산할 때는 내려오는 거예요. 계산기 찍으면 수요량 먼저 찍고 가격 찍으면 된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 아파트 가격이 10%가 뭐였을 때?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5%가 얼마? 감소했다는 거죠. 탄력성의 수치가 얼마냐? 물론 이제 재화의 성격을 물어본 것도 있지만 일단 탄력성의 수치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10%. 수요량이 5% 어떻게 돼요? 줄죠. 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얘가 지금 상승했잖아요. 얘는데 감소로 나오잖아요. 왜 줄었겠어요? 왜? 수요 법칙.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감소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하락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증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5% 하락했더니 수요량이 7%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왜 증가로 나오겠어요? 얘가 하락했으니까. 수요 법칙에 하면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잖아요. 반비례. 그러니까 얘가 상승했다 그러면 얘는 틀림없이 감소로 나와야 되고 얘가 하락했다면 얘는 증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탄력성의 수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로 표시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량이라는 얘기잖아요. 읽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계산할 때는 먼저 가격 여기다 10 쓰고 여기다 5 썼으면 계산기에다가는 5 먼저 찍고 10 찍으면 돼요.
그러면 0.5 나와줘요. 계산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도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여기도 얼마 찍고 5 쓰고 여기도 얼마 7 찍고 난 다음에 7 먼저 찍고 5 찍으면 얘가 1.4라고 토해내요. 그게 답이었어요. 이거. 에?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근데 이렇게 낸다니까 이렇게. 나중에 기출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웬만하면 버리려고 그래요. 쓱 봐갖고 약간 복잡하다 그래프 막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보면 간단한 애들도 있다 없다. 간단한 애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건 계산이라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잡한 거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만. 그죠? 지금 여기서 실제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더 하면 또 여러분들이 충격이 휩싸일까 봐. 그리고 이거 일부 교재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최초가 있고 나중 거에서 못 빼고 최초. 최초가 있고 나중 거에서 뭐 최초값 이렇게 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번분수로 표현하는 게 또 있어요. 근데 번분수로 계산하려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계산하면 간단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번분수 가지고 내항과 외항을 따지겠냐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냥 단순하게 줘요. 그죠? 네? 일단은 조금 아까 한 그 정도 내용까지에 대해서 일단 자신감을 가져야 다음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자 이제 그거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0페이지 거기 하단에 가면 박스 나오죠. 박스.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이제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크기.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조금만 더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지금 15분인 거예요. 그죠? 30분이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에? 30분이면 조금 더 할까요? 쉬었다. 아, 표정이 그거 끊은 건 아니고 뭐 자 가격이 10%가 상승한대요. 그럴 때 이 수요량의 변화를 봤더니 얘들이 전부 감소한대요. 얘가 상승했더니 이 수요량들이 전부 다 뭐한다? 감소한대요. 얘들 왜 다 감소하겠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한 게 그거잖아요. 얘가 무슨 법칙을 반영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상승하면 수요량은 무조건 다 뭐 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감소하는데 얘가 10%가 감소했대요. 몇 프로가? 10%가.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이 같아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잖아요. 그죠? 이거 나눠서 약분하면 이게 1 나온다고요. 그죠? 이거를 용어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이라는 애는 가격의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이 같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거야. 수요량의 변화율이. 자, 근데 얘가 10% 상승할 때 이렇게 수요량이 15%가 감소한대요. 15%가. 그러면 지금은 가격 변화율보다 뭐가 커요? 수요량 변화율이 크잖아요. 10분의 15니까 얘는 1.5가 나와요. 그럼 얘는 1보다 크죠? 1보다 큰 애를 용어상에서는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애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으면 뭐가 더 큰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 표현을.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어려운 걸 주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런 것까지도 줘요. 복잡한 걸 주기가 어려우니까 간단한 건데 요 의미를 구분할 수 있냐 정도를 물어본다고요. 그죠? 자, 그럴 때 얘가 10% 상승할 때 얘는 5%가 줄어든대요. 그죠? 그러면 얘가 10분의 5란 말이죠. 그러면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죠. 이거 계산하면 이제 0.5 나와요. 1보다 작은 애들은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탄력적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무슨 변화율이 작다라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은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를 명칭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비탄력적.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트에 갔어요. 쌀 있죠? 예. 네. 우리는 주식이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소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느 날 갔더니 쌀 가격이 올랐어요. 쌀 가격이. 쌀 가격이 오른다고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먹는 거를 한 끼만 먹거나 그러진 않죠. 늘상 소비하던 양을 소비해서 그냥 하루 세 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마트에 갔더니 쌀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쌀을 왕창 사가지고 하루에 다섯 끼씩 먹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늘상 소비하는 양에 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반응이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주부들이 마트에 가서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서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필수예요. 그죠? 근데 갔더니 걔들 가격이 올랐어요. 작년보다. 그러면 걔들 안 사갖고 오는 건 아니죠. 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반응이 비탄력적인 거예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소비하는 양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 무슨 반응이다? 비탄력적. 그걸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한다고 얘기를 해요. 둔감하게. 그러면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은 자 자,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있을 때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이제 임차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임차자들. 자, 근데 임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임대인들은 매년 보증금하고 월세를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임차자들은 이거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올려준다고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이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다른 곳에 쓰는 것을 줄여서라도 이걸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를 대신할 만한 대체재가 없어요. 대체재가 있으면 그거로 소비하면서 가버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들은 이걸 올리든 이거를 내리든 그냥 얘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한다고요. 그냥 받아줄 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소비자 있죠.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계속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겠어요? 내릴 때 수입이 늘어나겠어요?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겠죠. 예. 네. 그게 여러분들 거기 옆에 71페이지 있죠. 72페이지 가면 상단에 그래프 있죠. 그래프 밑에 가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자의 판매 수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거기 나와 있는 내용상에서 뭐가 가까워지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관계없이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71페이지 맨 하단 있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구간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공급자의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올리면 올릴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리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복잡한 거 지금 안 하고 그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꼭 그렇지는 않겠으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임대주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도 올리니까 나도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올리면 당연히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나겠죠. 내리면 수입이 줄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올리나 내리나 계속 올리든 내리든 다 낼 사람들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된장, 고추장, 간장이 계속 가격이 올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올려도 이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괜히 내려줘봐야 내 손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는 계속 가격을 올렸을 때 수입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탄력적일 때는 반대고 여기서는 그 표현이라도 일단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자 한 페이지 더 넘겨서 73페이지 가시면 맨 상단에 리을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 결정요인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또 별표하는 거예요. 별표. 탄력성에서 이론을 물어볼 때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거기예요. 탄력성의 크기를.
자, 그러면 이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있어요. 이 결정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대체재 유무예요. 뭐가 있으면? 대체재.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적이 돼요. 대체재가 없으면 비탄력적이 돼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금 아까 한 것 있죠.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자들은 비탄력적으로 나오잖아요. 얘가 비탄력적이 되는 이유는 얘를 대신할 만한 대체재 찾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신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텐트 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컨테이너 박스나 텐트에서는 이 주택에서 주는 만큼의 효용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려달라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한 100만 원 수준인데 얘 한 30만 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임대인이 100만 원 받던 임대료 갖다가 150으로 올려달라 이런 소리 한다 못한다? 못할 거 아니에요. 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은 비탄력적에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는 탄력적이 된 거죠. 이유는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대체재가. 공공임대주택이 대체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대체재가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대체재가 있으면 가격 올릴 때 눈치 봐요 안 봐요? 제가 또 그랬죠. 소주하고 맥주가 있으면 어느 것부터 가격이 올라요? 얘부터 오르는 거예요. 얘부터. 얘 오르잖아요. 확 줄어들고 얘 사요. 이거 효용이 같잖아요. 마시면 취하죠. 취하면 사람 못 알아보죠. 효용이 똑같잖아요. 이거. 그러니까는 얘부터 먼저 올리는 거예요. 얘를 먼저 올리고 난 다음에 여론전을 펼치는 거예요. 소주 가격이 올랐으니까 맥주 가격도 꼭 오를 수 있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지나면 모두 올라가는 거예요. 맥주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대체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가격을 조정할 때 상당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대체재가 없으면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체재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저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시험에 나와요. 저 작년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대체재. 그죠? 그래서 거기 그 73페이지 가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 결정 요인에 보면 동그라미에 의해 대체재의 존재 유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의 장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수요나 공급이나요. 단기는 비탄력적이에요. 장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장기는 탄력적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5억짜리라는 주택이 3억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소비량이 확 늘어날 수는 없죠. 3억이라는 돈을 갖추기까지는 역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단기는 비탄력이고 장기는 어떻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요. F에 가게 되면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용도 전환이 용이하고요. 쓰이는 용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탄력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G에 가면은 마지막에 시장의 세분화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시장의 범위를 얘기해요.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있고 딸기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어느 게 대체재가 많아요? 응? 어느 게 대체재가 많아요? 아이스크림과 딸기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어느 게 대체재가 많아요? 응? 얘가 많다고 얘가. 얘는 팥빙수밖에 없어요. 아이스크림을 묶어버리면. 배스킨 라빈스 들어보셨죠? 배스킨 라빈스 뒤에 뭐라고 붙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말고 30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그러면 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주택을 세분하면은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이렇게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대체 찾기 쉬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시장의 범위를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대체 찾기 쉽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장을 세분할수록 수혜의 가격 탄력성을 커진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식품이라는 하나의 재화로 고려하게 되면 식품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는 없어요. 근데 그 식품 안에 가면은 곡물과 육류로 분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곡물 안에서는 쌀, 보리, 밀로 분류하게 되면 쌀과 보리와 밀은 상호 간에 대체재 역할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대체재 찾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소득하고 교차까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수정을 해드릴게요. 75페이지 가시면 75페이지 가시면은 예제 밑에 가면 동그라미 4번에 수혜 교차 탄력성이라고 있죠. 거기 박스에 보면 내 박스에 또 수혜 교차 소득이라고 돼 있죠. 소득은 교차로 바꿔줘야 돼요. 원래 이런 얘기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는데 이게 수요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면요. 얘는 XJ 가격 변화일 분의 YJ에 대한 뭐 수요량 변화일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여기가 소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소득 변화일 분의 수요량 변화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요의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래놓고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이렇게 했잖아요. 제목은 교차 탄력성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소득을 빼버리고 이거를 뭐로 바꾸고? 교차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XJ 가격 변화율 분의 YJ 수요량 변화율로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 77페이지 가시게 되면 중간에 그래프 밑에 가게 되면 또 조그만 그래프가 왼쪽에 하나 있죠. 77페이지에 거기 가면 동그라미 A가 있죠. 니은의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 중 어느 하나가 수평 또는 수직인 경우 그랬는데 동그라미 A에 보면 어느 하나가 수평인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그래프는 수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바뀐 거예요. 여기 그림하고 뒤에 가게 되면 뒤에 있는 그림은 뭐라고 돼 있냐면 상단에 B에 가면은 어느 하나가 수직인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수평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위치가 바뀐 거예요. 다음 주에 와서 설명할 때는 정정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 소득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은요 다음 주에 와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지만 얘는 부호가 중요한 애들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부호. 부호로서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기 경제는 다 끝날 거예요. 다음 주에 오게 되면 여기 마무리하고 그리고 뒤에 경기 변동도 끝나고요. 시장론 쪽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거를 복습을 해주는 게 중요해죠. 복습만. 조금만 하면 금방 늘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5, 6월 달 이전에 1차는 끝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2차를 복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차는 수업만 들으시고 뭐만 복습을 하면 돼요. 1차만. 1차 위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가 빨리 모의고사를 봐서 6점 이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주면 1차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나중에 7월 달부터 한 2, 3개월만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2차는 실력이 늘어난다고요. 그동안에 들은 게 있으니까 안 들으면 안 되죠. 걔들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1차가 돼야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서 동차 합격을 노릴 수 있는 거야. 1차가 안 되면 2차를 손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오늘서부터 그러잖아. 우리 2000년은 되게 더운 모양이야. 여기 되게 더운 모양이야. 공간이 괜찮아? 해볼만해? 그건 아니고 그래. 하다 보면 뭐 여기 삼총사는 해볼만해? 어려워?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문을 나선 지가 제일 얼마 안 됐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고종각 해볼 만하지. 아 그래. 고종각 어쩔 수 없어. 좀 있으면 뭐 누가 하나 저기 뭐 총각 하나 또 들어오겠지 뭐.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 일단 고종각이 몸으로 막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열심히들 하시고 복습만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거 없이. 그죠? 동영상도 이게 3교시 올라간 거를 다 보시려면 힘드세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아까 제가 한 대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수혜랑이면 뭐 수혜면화 대체제 보완제 이런 탄력성 개념 이런 거 있을 때 고기만 찾아 한번 보는 거예요. 고기만. 그렇죠? 그래서 봐서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주에 오셨을 때 고총각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너 저기 오면은 이거 선생님들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달라고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해주면 제가 돌아와서 또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전원 합격할 수 있도록. 그죠? 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